벤처스의 한킴입니다. 제가 한국말 좀 서툴러갖고 그 알토스 벤처스는 지금 미국에도 펀드가 있고 한국을 위한 펀드가 그 따로 있는데 미국에서 펀드 운영하면서 하다가 2006년도에 첫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다가 한 2년 전에 한국 전용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중희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세금을 엄청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 그 한국 펀드를 만들려면은 일단 자격 미달 그래서 한국에다가 뭐 펀드를 못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펀드를 놓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한국에 있는 LP들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LP들이 있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LP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돈을 보냈다가 저희들이 또 미국에서 돈을 보내고 왔다 갔다 돈을 보내는 게 몇 번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들은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있고 미국에 두 명이 있고 제가 여기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음 대표였던 박희은님이 조인해서 이제 총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셔널은 네 명이고 그 어떻게 보면 한국 펀드는 우리 네 명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복잡하게 뭐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없이 우리는 펀드면은 펀드의 이익금을 누가 갖고 가냐 하면 우리 네 명이 갖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된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공통점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회사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또 이제 투자가 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여기에다 올렸는데 이제까지 그 25개 회사를 투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개가 아직은 그 액티브하고 이제 액티브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은 회사들도 꽤 있고요. 이번에 그 2년 전에 시작한 한국 펀드는 이제 17개 회사로 그 마치고 이번에 오늘 아니면 내일 돈이 들어가는 My Real Trip 그게 이제 이번 펀드에서 마지막 투자가 되고 이제 이 다음 펀드가 곧 시작되는데 벌써 거기도 그 두 개 회사에 커미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그 이제 투자 페이스가 거의 1년에 최소한 한 8개 이상 그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별로 좀 나눴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공통된 점은 없고 그 재미난 스탯을 봤는데 그 아까 그 얘기했듯이 창업자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래에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벌써 6개 회사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창업가들이 있었고 저희들 보통 투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17개 회사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투자한 17개 회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개 회사가 매출이 있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8개 회사들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스타일이 그 이 중에서 그러니까 17개 회사 중에서 15개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주도했다. 리드했다 하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15%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들어가고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훨씬 더 작은 지분을 확보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적은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 파트너십 어쩌면 성격 차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훨씬 더 힘든 투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집어넣고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우리 자신들끼리 투자 통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 회사들 중에서
투자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누군가가 한 명은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누군가가 챔피언을 해야지 투자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하면은 우리는 투자를 안 시키고 누가 굉장히 절실하게 이거 투자하고 싶다 해야지만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뭐 24시간 안에 미팅 딱 하나 하고 투자한 적도 있고 뭐 거의 1년 정도까지 회사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점은 많은 분들이 그 심사한 다음에 어쩌면 나는 뭐한달 전에 심사해갖고 노 했으니까 다시 심사하기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날 만나서 노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대표님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세요. 만나갖고 마음에 들면 바로 또 투자로 들어가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공통된 점은 창업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한번 창업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창업 경험이 있고, 그게 이제 한반 이상은 그 창업했다가 망했던 분.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건 컨트로버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되면은 그 파운더들을 어떻게 하면 엑시트 시켜주나 먼저 고민해요. 우리들이 엑시트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저희들이 파운더들을 꼬시는 거예요. 제발 빨리 팔지 말라고. 하고 이걸 굉장히 더 크게 키우고 더 크게 회사를 만들자고 꼬시는 약간 분위기인데 이전까지 저희들은 4개 회사에 했고요. 그 쿠팡, 배달의 민족, 직빵, 그리고 또 이음에 그 투자하면서 우리가 파운더들 지분들을 얼마 정도 사주면서 최소한 회사가 만약에 망해도 당신들은 집한 채는 살수 있게끔 해준다 하고 일단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 기관, 그러니까 펀드 한국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씨, 너희들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스럽다 할수 있다고. 근데 저희들은 이게 없으면은 창업자들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그 회사를 얼마 뭐큰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은 바로 당장 이거 팔면은 내가 몇백억을 벌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당신 팔지 말고 빵이 될 수도 있지만 몇천억을 벌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꼬시는데 이게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엑싯을 안 해주면서 하는 거는 솔직히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한국하고 외국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스타트업 볼때 한국 시장을 겨냥하나 외국 시장, 세계 시장을 겨냥하나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이렇게 겨냥하냐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시장을 겨냥하냐에 대해서 더 중점을 맞추지 그게 거기 안에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될수 있냐 아니냐지 그냥 막연하게 한국 시장은 작다, 크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왜 우리가 한국에 1년에 한개 정도씩 투자하다가 굉장히 그 투자 발륨을 키웠냐 하면은 저희들도 보기에 깜짝 놀란 게 한국이 굉장히 내수 시장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작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25개 도시 뭐3그35 million people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미국보다 미국의 탑
그35 도시 인구보다 한국 도시 인구가 훨씬 크고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은 별로 의미 없는 도시들이고 그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뭐 GDP 인당 GDP 이런 걸 볼 때 한국 시장이 저희들은 그렇게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고객 모집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그 크리티컬 매스를 갖고 가기에는 그 한국이 굉장히 스타트업들한테 유리한 나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몇 분들이 얘기해 줬는데 그 저희들이 한국에서 창업가들을 이렇게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해외 경험 갖고 있는 분들도 요새는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몇 번 이렇게 창업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하고 하신 분들이 다시 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많은 그 돈을 벌고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투자도 계속 활동도 하시고 엑셀러레이터도 하시고 개인 투자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은 솔직히 저희들은 스타트업이 없으면은 그 투자가들도 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 어느 도시든 이게 이제 서울이면 서울 어느 도시든 세계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뭐 시설 좋은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뭐 서울이면 서울 여기 와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은 좋겠다. 그게 이제 지금의 굉장히 강점인데 이 강점을 어떻게 더 활성화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저희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요번 연도에 와갖고는 해외 투자가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한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한국 펀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해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해외 투자가들을 만나러 다녔으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뭐 미팅도 못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단 저희들한테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뭐 미국 돌지 않아도 되고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서울로 찾아오더라고요. 이번 연도는 펀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다. 한국이 핫하다고 들었다. 찾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보통 투자할 때 그 500억 이상씩 투자하는 투자가들. 그런 투자가들이 저희들이 보통 요새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아마 1, 2주에 한 명씩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새는 어떤 회사가 핫하냐, 그 투자한 회사, 투자하지 않은 회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찾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찜해놓고 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투자가들이 그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국 그 회사,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점 같은 거는 뭐 다 알지만, 그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미국 회사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가 있다, 어떤 수치가 있다 하면은 그거 그냥 분석해갖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경험이 있어야겠다 느끼고, 저희들이 또 하나 걱정은 이 노화하는 인구. 그러면은 그 당연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살게끔 어떻게 하면은 인센티브를 줄까 노력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잘 못 찾는데 경쟁자가 생기면은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경쟁이 생기면 더 좋다. 다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아까 엑셀러레이터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가들이. 근데 그 저희들도 어떤 회사는 2, 30%씩 지분 갖고 가요. 투자하면은 뭐 투자 리스크가 이 정도고 우리는 프리머니 밸류가 어느 정도다.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면은 2, 30%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미안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다른 투자가들이 그 민감해져요. 와, 너무 창업가들 지분이 낮으면은 그건 나쁘지 않냐. 그러면 저희들은 뭐 그냥 so what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IPO 갈 때, 그 IPO 할때 보통 창업가들 지분이 낮으면은 그뭐 통과를 안 시킨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거는 그때 걱정하고 일단 좋은 회사부터 만들자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솔직히 그 미국에서 IPO 할때 회사 창업가 지분이 그10% 넘는 회사가 드물어요. 뭐 보통 한 5%에서 10% 정도가 평균인데 그만큼 이제 지분을 많이 내놓고 더 좋은 투자도 받고 투자금을 받고 하면서 회사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창업자가 지분이 굉장히 높아야지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트러스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에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일단 이 문제 이거부터 잠시 설명하자면은 그 한국에서 회사들이 변호사를 잘안 쓰려고 해요.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근데 저희들은 변호사 제대로 안 쓰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VC 펀드에서도 다 심사역들이 모든 리거 프로세스를 다 해요. 그거 다 읽고 그거 검토하고 하는데 저는 그걸 왜 우리가 해? 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들 돈 주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투자하는 데 집중합시다. 계약 같은 거는 변호사들한테 맡기고 그 변호사들 돈 벌게 해주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집중하고 하자. 그리고 회사한테도 저희들은 변호사를 막 권해요. 당신들도 변호사 써라. 우리가 소개시켜줄게. 우리 변호사가 좋으면 바꿔서 진행하자. 해갖고 하고 당신은 계속 회사 일에 집중해. 해갖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변호사들보다도 더 이런 리거 프로세스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심사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심사했는데 회사 지표가 다 바꿔졌지만 하지만 한번 투심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투심회 뭐 6개월 동안은 못 한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급 파트너들, 아주 중요한 분들, 좀 익스피리언스 많고 시니어하신 분들이 그 벤처 펀드에 있는 분들은 LP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LP들하고 보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하고 보내는 그뭐 회사 찾으러 다니러 만나고 그런 시간이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저희들은 그게 엄청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해야지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 도와주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핸디캡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시 얘기해서 그 트러스트 이슈인데 일단 투자를 하면은 그 대표들 그 투자 심사역들이 굉장히 그냥 100% fiduciary duty를 하면서 투자를 잘한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 제대로 투자하는지 나는 검사해야지 된다. 뭐 이런 거 절차 같은 거 해야지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더 빨리 더잘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게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그 펀드레이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펀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늘 같이 다른 좋은 국내 펀드라고 일할 때 걱정하는 분이 왜 그러니까 누가 돈이 언제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때 공고날 때 펀드레이징하고 그 펀드가 없어지면 새로 공고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면 늘 똑같은 펀드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좀그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그 여기서 마치고 뭐그이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네.